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가장 재미있는 싸움 구경 중에 이제 줄 싸움 한번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VS 시리즈 가끔씩 합니다만 보통 이제 좀 경쟁 상대로 자주 거론되는 기타 모델들 위주로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좀 디테일 싸움도 좀 재밌죠. 재밌죠. 예, 결국에는 변수들을 통제를 최대한 한 다음에 그거 하나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돌렸을 때 과연 그거 하나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우리가 기타 사운드 세팅할 때 줄이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 혹은 잭이 미치는 영향 그렇죠.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피크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도 이 다 했어요. 이게 브릿지 핀 그쵸, 핀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나게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자잘한 차이가 나는 것들 중에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라면 쓰는 본인도 모르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아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쓰는 거였다 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 생각에 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듣기 쉬운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너트 바꾸고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아이, 그거는 아니야. 아 그거는 그 의미 없고 그거는 진짜 정말 현장에서 내가 직접 쳐보면서 이 전달의 이 느낌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게 아니고 자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이 줄 싸움을 해볼 건데 VS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뭐 어쿠스틱 기타 줄 중에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면은 역시 엘릭서겠죠. 그렇죠. 엘릭서죠. 엘릭서의 지금 두 가지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엘릭서의 두 가지 모델들은 8020과 그 다음에 포스퍼 브론즈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런 요 제조에 대해서 재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여러분들 구리선이 우리가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구리라고 하면 이제 영문 표기가 뭐냐면 코퍼예요. 코퍼. 코퍼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금은동 할 때 그게 동이 되는 거고 동의 여러 가지 이제 합금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생활에서는 순수 구리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금속류를 사용하게 되었던 그 시대가 청동기잖아요. 청동기. 그래서 그 주석을 동에다 이제 섞어갖고 만들어낸 게 청동. 좋아요. 그게 그리고 영문으로 브론즈입니다. 아, 브론즈. 브론즈. 네. 그리고 우리가 브라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브라스도 우리가 구리로 알고 있지만 이 브라스는 뭐냐면은 이제 구리에다가 아까 주석을 섞은 게 이제 브론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아연을 섞은 거예요. 아~ 이제 아연 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황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쇠, 노쇠그릇. 네. 노쇠. 노쇠그릇. 그래서 이 황동은 색깔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식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다양하게 금색이에요. 네. 네. 두 가지의 이제 우리가 브라스 금관 악기들도 보면 다 금관, 그런 네. 금색이잖아요. 금관. 그래서 이런 좀 용도에 따라서 구리들이 다양한 합금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제 브론즈 주석이 들어간 이제 청동인 거죠. 음흠. 청동줄을 쓰게 되는데 거기 이제 포스포 브론즈라고 하면 이제 거기 인청동. 인청동. 인이 들어간 청동. 네, 인이 들어간 청동. 그 뭐 산화 과정에 인을 사용을 하고 실제로 아. 인 성분은 남아 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우리가 화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는지 모르고 색깔이 좀 다르다. 색깔이 좀 다르다. 그 정도. 좀 뻘겋다. 좀 뻘겋다. 그런 거. 저희 그렇게 알고 있고 뭔가 약간 쳤을 때 조금 더 그런 찰랑거리는 맛이 더 좋더라. 인청동이 좀 더 뭐 강도가 좋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실제로 어떤 정도의 그런 금속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건 어쨌든 포스퍼 브론즈는 인청동, 브론즈는 청동, 브라스가 이제 황동, 그리고 그냥 일반 구리는 코퍼다. 코퍼.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20 엘릭서 모델 같은 경우 여기 23,000원이고요. 그리고 포스포 브론즈가 이제 25,000원인데 여기 할인 적용된 가격이 16,700원, 18,700원으로 지금 할인 가격으로는 얘네가 더 싸요. 그리고 이게 뭐냐? 스트링 조이, 줄 기쁨. 줄줄이 기쁘다는 얘기죠. 줄... 네, 그렇습니다. 줄 기쁨인데 이게 이제 브랜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브랜드 회사가 어떻다라는 뭐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 이게 어쿠스틱 스트링으로 요새 굉장히 좀 신생으로 각광받고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제일 뭐 어쿠스틱 기타 좋은 줄 하면 대명사처럼 얘기하는 게 엘릭서고 좀 고가의 브랜드들에서도 기본 줄로 전부 다 엘릭서를 요새 채택하고 있을 만큼 많이 검증이 된 줄인데 이 신생 줄이 요새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 엘릭서와 대항을 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사실 엘릭서라고 하면은 그 조합 있죠. 엘릭서에 AR
그리고 기타는 아무거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엘릭서에 의해 기타는 아무거나. 그렇죠. 기타는 단순히 엘릭서를 걸어놓는 틀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아니, 하이엔드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만큼의 지금 가격이라서. 그렇죠. 거의 진짜 줄을 간 첫날에는 기타가 모든 줄발을 받는다. 아하.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엘릭서가 이제 하이엔드급 줄인데, 이 스트링 조이 위에 걸 보면은 요게 이제 브라이트 브라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브라이트 브라스 밝은 느낌의 이제 황동이죠. 황동.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추럴 브론즈라고 돼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청동이다. 청동. 색상이 좀 다르고 가격은 23,000원, 23,000원 동일하고 24,000원, 25,000원으로 권속가 자체는 이쪽이 똑같거나 1,000원 비싸거나 한데, 지금 얘가 할인이 많이 적용돼 있는 거고 얘는 새로 나온 애기 때문에 할인이 별로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실제 가격은 지금 엘릭서가 더 판매 가격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같은 급으로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할 거고요. 그쵸. 요거랑 요거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건데 네 게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스트로크 사운드로 비교를 하고요, 요거 두 개를 또 스트로크 사운드로, 그리고 핑거 해갖고 총 4 네. 게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1번으로 가다가 2번으로 탁 전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엘릭서에서 줄기뿜으로 바뀐 건지, 줄기뿜에서 엘릭서로 바뀐 건지 요걸 여러분들이 케어하시면 되겠고, 이 줄기뿜 사운드를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블라인드 테스트 하느냐, 여러분들은 엘릭서 소리를 알고 있어요. 이게 헷갈린다라는 건 엘릭서 소리도 몰랐다는 게 되는 거니까. 못했다. 엘릭서 소리를 알고 있으면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엘릭서네. 엘릭서가 아니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엘릭서가 아닌 소리가 엘릭서보다 더 좋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트라이 해볼 정도의 가치가 생기는 거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버즈비의 수많은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의 역사상 모두가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마다 맞기가 되는 그런 흑역사가 있었죠. 아무도 그거를 뭐 다 맞추는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이미지에 그냥 그런 어떤 기타라든가 아니면 액세서리를 소비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뼈저리게 반성해 볼 수 있는 반성의 시간. 네. 내 귀가 얼마나 막힌지를 알아보는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 블라인드 댄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바로 요거. 첫 게임은 요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뭐랑 뭐죠? 자, 위에 거 우리 브라이트 브라스랑 8020 브론즈. 오케이. 네, 똑같은 거 스트로크로 쭉 가면서. 아하. 우리는 일단 똑같은 걸 두 번 칠 거예요. 그거를 네. 앞부분에 뭘 붙일지는 최피님의 재량인 네. 거죠.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기타는 완전히 같은 기타를 LL16으로 LL16 4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예 기타 줄 말고는 모든 변수를 저희가 지금 다 똑같이 했습니다. 네, 똑같이 맞춰놓은 상태고요. 변수 통제를 한 상태에서 줄만 바꿨고 줄도 전부 다 새로 갈았기 때문에 줄에 뭐 새거 헌거에서 나는 차이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타가 안 보일 거기 때문에 LL16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네. 블라인드 테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은 이제 그 위쪽에 가격 조금 비싼 애들, 엘릭서는 포스포 브론즈고요, 인청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쪽 스트링 조이는 내추럴 브론즈, 자연청동. 인청동과 자연청동. 오케이. 네. 자, 그럼 다음 게임은 저만 고생하는 거 같죠? 비싼 거 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네, 다음 게임 좀 짧게 치시죠, 핑거는. 알겠습니다. 네, 짧게 맛만 볼 수 있게. 자, 핑거에서 다시 한번 브라이트 브라스 밝은 황동, 그리고 엘릭서에서는 8020 브론즈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순서가 정답이었는지. 왜냐면 지금 출제한 저희도 몰라요. 이거는 맞아요. 이제 최 PD님이 편집해갖고 출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정답 공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또 반성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과연 다 맞추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긴 납니다만, 이렇게까지 그 줄의 특성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또 한번 이렇게 저희가 한번 컴퓨터를 거친 사운드를 또 이렇게 P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좀 열화가 된 상태로 듣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듣는 게 아니니까 네, 분명히 차이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시는 거랑 또 다른 또 느낌에서 날 수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선입견을 좀 이번에 좀 없애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저희가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여기에 이제 줄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줄의 게이지가 달라요. 맞습니다. 이게 012에서 053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엘릭서가. 근데 이 스트링 조이 같은 경우에는 012에서 054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 뭐냐 어니블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5번 줄, 6번 줄이 달라요. 1씩 네. 올라가는데 네. 스트링 조이 같은 경우는 6번, 6번 줄만 올라가요. 네. 네. 그래서 저음 쪽에 좀 더 무게감을 확보하겠다. 약간 네, 이런 네,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명음 씨가 여기 평가를 해주신 게 굉장히 좀 디테일한 평가가 있는데 핑거로 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스트럼 하면 코어 기타 치는 듯한 느낌이 나요. 중음에 웽 하고 도는 듯한 소리가 조금 있어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딱 그 스트링 조이의 스트로크를 딱 때렸을 때 뭔가 재료가 너무 많아서 약간 맞아요. 흐르는 느낌 있죠. 맞아요. 밖으로 살짝 삐져나오는 느낌. 맥주를 따르다가 거품이 살짝 맞아요. 넘친 느낌이 맞아요. 조금 나는 그런 사운드가 있어서 그런 배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뭐 잔치집 같은 느낌일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약간 엘릭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약간 너무 과하다 싶게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그 말 자체가 그 하이에 있는 그런 배음들 그런 그 잔향들이 사실은 스트링 조이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배음들이 많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 얘 괜찮다라고 자리를 잡은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그쪽이 쳐야지 하이엔드 사운드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네, 확실하게 그 좀 남아도는 것 같은 재료가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해상도가 좀 더 높은 느낌이 나요. 해상도가 굉장히 뭔가 기타의 그런 좀 포텐 특히 하이 쪽의 사운드 포텐을 좀 더 터트려주는 느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로크를 딱 쳤을 때는 그게 모여서 약간 부담스럽지만 따로 떼어서 쳤을 때는 그 하나하나의 하이 질감이 굉장히 그렇죠. 기분 좋게 들린다. 그래서 명음 씨가 딱 말씀하신 게 스트럼은 역시 엘릭서가 이제 전통의 강자고 그리고 핑거는 이제 조이가 그 하이대의 매력을 잘 살려준다 해서 조이 쪽에 주셨네요. 그리고 역시 발란스도 엘릭서 쪽을 주신 게 이 054의 시도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더 네. 사운드를 좀 더 엘릭서보다 극단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디벨롭을 했다라는 네, 디벨롭 느낌이죠.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발란스를 엘릭서 쪽으로 주셨고요. 잔향과 해상도를 이제 조이 쪽으로 주셨는데 이건 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텐션감은 조이가 좀 더 단단하고 엘릭서가 좀 연주감이 부드럽다 해주셨고요.
오래 치면 손 아플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차이에서 명음 씨가 해주신 얘기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아까 사운드를 들었을 때 엘릭서가 생각보다 먹먹하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가 너무 열려 있어서. 맞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엘릭서의 그 하이를 좋아하셨느냐에 따라서 요 스트링 중인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스포 브론즈가 진짜 좋긴 좋구나라는 생각도 또 엄청 부드럽죠. 네, 그렇죠. 부드럽고 브론즈가. 찰랑찰랑하고 되게 고급 줄의 여러 가지 그런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고 딱 보면 이제 포스포 브론즈가 저렇게 이렇게 붉은색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런 어떤 비주얼적인 특성에서부터 사운드까지 진짜 포스포 브론즈만이 가는 확실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개 다 매력이 약간씩 달라서 네. 저는 좀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용도별로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것보다 그렇죠. 내가 지금 치고자 하는 곡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정말 디테일한 사운드를 잡아서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디테일에 있어서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사운드적인 특성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타 네 대를 살 수는 없지만 줄 네 개를 사서 왜 슬픈 얘기해? 슬픈 얘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 이걸 슬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좋아요,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이야.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조금 더 같은 기타에 얹어내더라도 줄을 가지고 좀 다른 디테일 잡아낼 수 있는 좀 가능성을 여는 그런 옵션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엘릭서와 함께 이렇게 뭐랄까 맞상대를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장에 아주 진입을 그렇죠. 잘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 뒤가 솔직히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면 엘릭서를 많이 사용하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구성. 그렇죠.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근데 이건 지금 저희가 방금 갈았기 때문에 네. 소리가 엄청 좋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요 상태로 간 상태로 좀 내버려 두고 한동안 좀 방치를 한 다음에 비슷한 수준으로 방치가 됐을 때 사운드를 듣고 저희가 나중에 번외편으로 그 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한 달 후에 쳐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맛이 가 있느냐. 그거 그 지구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서 번외편으로 추가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블라인드 테스트가 되셨길 바라고 틀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 그렇습니다. 저희 그때 리뷰어들도 그 다 똑같아요. 그 깁슨 뭐 레스폴 그 블렌드 테스트 했던 거요. 다 맞춘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그 뭔가 개념적인 것과 실제로 듣는 그런 피지컬적인 것들을 섞어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매의 그런 플랜에 적극적으로 이 자료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점수업식이나 넘어갈게요. 네네네. 네, 오늘 재미있게 스트링 조이와 엘릭서를 비교해보는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들이 생겼을 때 또 우리 반성의 시간 다 같이 가끔씩 내가 뭔가 악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처참하게 여러분들의 귀를 무너뜨려드리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우린 다 맡깁니다, 여러분. 엔딩이 뭐 있다고요? 그렇지 뭐. 아, 좋아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